자, 우리 이제 이거 만들어 주자. 바람기 자, 잘 봐. 이거를 반을 잘라야 돼. 아름답다. 뿌뺏. 이렇게. 와, 나 까짜로 와야 돼. 그래갖고, 이 종이 이렇게 잘라줄 건데. 이렇게. 하나씩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만들어서, 여기다가, 하루하루 느끼는 게 많이 틀렸는데 반대였어요. 처음에 왔을 땐 의욕이 되게 컸고 하루하루 그런 의욕들이 점점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넋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됐고요. 그동안 자신했고 또 제가 스스로 행동했던 것들이 자만과 너무 지나친 욕심들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아이들, 먹지 못하는 아이들, 걷지 못하는 아이들 배우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화도 나고 속상했지만 반대로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개인적으로는 아픈 마음도 크지만 기쁜 마음도 크고요. 또 제 인생에 있어서 물론 보다 먼저 경험하신 선배님, 인생의 선배님들 이런 봉사활동을 했던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인생의 큰 어떤 포인트가 저한테는 된 것 같아요. 이번 아프리카 활동 100번 말하고 전달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. 작은 도움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다라는 제 스스로의 희망도 볼 수 있어서 저한테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기는 지금 영양실 쫄아서 자라는 거고 거의 못 먹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죠? 두 살인데 엄마 어디 그럼 얘는 앞으로 더 잘 먹어도 안 커요? 잘 못 먹어가지고 크지 않을까 안고 있는데 앞으로 잘 먹으면 잘 클 것 같답니다. 지금 뭐가 계속 먹어? 알파이 초콜릿 그 다음에 이래. 너는 비싸게 이래. 오 아까를 뜨시누? 이따가 주는 일이. 나라시. 아 땅콩을 깨물어 먹고 있대요. 땅콩이 요만한데 그거를 조금 나눠 먹고 있어. 그렇게. 아부하나 마피 간 아주 수고.
자, 또 할라버지. 할라버지 아빠.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해요. 내가 무슨 희망이 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. 거기 나의 그런 기대 같은 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. 그렇죠. 무슨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까? 그랬더니 먹을 것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봤을 때 의사를 만나서 인간적인 먹기에는 부족한 음식들이겠죠? 진짜 그 국물 한 두 개 파는 게 진짜 큰 거겠네. 우물을 파면 물이 생기니까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. 그렇죠. 안녕.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? 땀이 땀이 나. 땀이 나. 땀이 나. 할머니. 다리랑 두 살 된 애기. 발도 그렇고 거의 진짜 깐다내기 태어나서 뭐 한 2, 3개월 된 아기 손 발 얼마나 못 먹었으면 이뿐 아니고 만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힘든